이분이한테 맞았죠. 발로 차야지. 발로 차야지. 나 진짜 놀랐어. 그럼 민호는 뭘 잘했니? 유근이한테. 뭘 잘했지? 응. 유근이랑 많이 놀아줬잖아요. 막. 놀아주긴 놀아, 많이 놀아줬는데. 응. 일단 유근이 울려가지고. 응. 왜 울리냐? 오, 이것도 나오. 울어, 유근이가. 하얀 거짓말 해야지. 아빠 어쩔 수 없이. 아빠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너무 배가 아프다고. 어, 하얗지 않잖아. 갈색. 갈색. 어, 그럼 잘한 건 뭐야? 유근이랑 놀아준 거? 그건 내가 인정하지. 종현이 형 잘한 거 있어? 야, 난 다 잘하지. 난 다 잘하지, 다 잘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가 봐. 종현이 형이 헬로윌 60분 방송에 나가는 건 1분 뽀뽀 장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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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줘, 저 찍어줘. 뽀뽀. 응. 야, 너 나 뽀뽀 했잖아. 카메라 좀 놔요. 더 볼 거 없나? 찍어놨죠? 찍어놨죠? 스킨십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앞으로는 스킨십 말고도 마음과 마음의 교류를 더욱더 할 수 있는 아빠가 되겠습니다. 얘기해봐, 그럼 넌 뭘 잘했지? 너무 많아서 손을 꼽을 수가 없어. 다 얘기해봐. 일어나보자 한번. 다정하고. 예, 다정하고. 마음이 넓습니다. 유근이에게만. 네, 그건 인정. 네. 유근이에게만. 유근이에게만 특별하게. 원래 마음이 넓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근이를 언제나 이해해줄 수 있는 아빠. 네. 잘못한 건? 잘못한 건?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지 않았다는 거. 같은 멤버인데 뭐 하는 거야? 영식이 잘못한 거는 아빠만 찾게 만들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엄마가 어머니나 어머니랑 너무 교 어, 야 일일 엄마 어때? 일일 엄마 어때? 어? 오? 어? 오? 이민정. 어, 저 이민정. 신세경. 어, 이민정. 올리비아스. 괜히 한국어 말하고 민망하니까 외국 배우로 넘어가는데 들켰나? 아니? 저도 이민정 좋아합니다. 저도 이민정 좋아합니다. 야, 왜 근데요? 왜 그만 돼요? 전 짐 캐리요. 아, 이게 엄마인데요? 저는 존인데. 조용해. 그래요. 아, 전 아마차요. 유근이. 네. 나는 일단 유근이에게 굉장히 건강식을 만들어줬어. 굉장히 영양식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안 먹었잖아요.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한 점으로 꼽을 거였어. 수능 칠 때 만들어줘야 돼. 수능 식단이었다. 수능 칠 때 내가 기력이 세해서 안 하고 못한 수도 있어. 유근이 수능 볼 때 우리 몇 살이지? 나 35대. 그럼 나 37이야. 나 가정이 있을 나이야. 나도 36이네? 나도 가정이 있겠는데? 그때 되면 유근이가 우리 아들들 보고 이렇게 막 누구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나 누구랑 결혼해, 그럼? 어, 나 그게 더 궁금하다. 나 누구랑 결혼? 여보! 이민정 씨. 결혼을 왜 이민정 씨랑 해? 아니, 그냥 이름 말한 건데요? 그냥 이름 말한 생각나서 말할 수 있지. 난 생각나고 그냥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누가 생각나요? 이민정 씨? 아, 예. 아, 대단하시네. 예. 신세경 씨? 아. 그래서 오늘 형은 잘한 건 뭐죠? 잘한 건 없지, 이제.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앞으로 잘해야지. 유근아, 일로 와봐. 일로 와. 아빠한테 유근아, 유근아. 아빠 일어났어. 유근아. 어, 유근이 나랑. 아빠한테, 아예 아니구나. 유근아, 유근아. 신세경 좋아? 신세경 좋아? 유근이가 돌아왔으니까 네. 지금까지 맨날 유근이가 우리의 베스트 워스트를 뽑아줬잖아. 네. 이제 우리가 서로. 어?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누구야? 마구 창을 날리고 화살을 날리고 칼을 꼽는 빈수를 꼽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자. 이게 뭐지? 다시 웃긴 것 같아.
베스트. 샤라. 나 뽑아줄래? 나 보고 싶은 사람 있는데. 나랑 똑같은 생각. 그런가? 그러면 일단 우리 형부터 가서 뽑는 걸로. 일단 뭐 나부터 가서. 익명성을 이거 보장을 해주셔야 돼요, 방송국 그렇지. 측에서. 투표방이 따로 있을 줄이야. 베스트 워스트를 가리겠습니다. 일단은 베스트는 가장 아이를 사랑해주고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표현이 아닌가.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는 건데 이거 조용히 형이라고 해야지. 귀여워서 있지. 누가 뽑을 거야? 누가 뽑을 거야? 나무가 마음이 비슷해. 알겠어요. 짜증이 무슨 말 하나 했네. 아, 난 솔직하게 할래, 그냥. 뭐야? 이거랑 똑같지? 알겠어. 되게 잘했지? 아빠랑 웃는 얼굴 해볼까? 워스트. 그러고 보니까 병도 되게 깨끗해졌어요. 응, 형이 밤새 지웠어. 아, 진짜? 나도 같이 그 전에 좀 더 가서 더 지우고 제가 좀. 앞으로 몇 회나 갈 거야? 뭐야, 그게? 빨리. 형이 병폼을 지우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니? 아니 재밌었는데 제 친구가 그랬어요. 진짜 재밌어. 태어나서 이렇게 웃어본 적 처음이었어요 이거 보고. 난 온이 형이 제일 웃기던데. 나 친구도 온이 형이. 자 온이 형의 낙서된 사진 다시 한번 보시죠. 항장입니다. 그 다음 태민이. 저거 태민. 떠오겠습니다. 이거 봐, 민아. 엔진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야? 끝났어, 이제. 민호 형은 정말 유근이한테 잘해줬고, 키영은, 키영도 유근이한테 되게 잘해줬고. 분명히 민호 형과 키형은 분명히 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재밌는 사람 온이 형을 뽑겠습니다. 최고의 아빠. 이건 알 수 없군. 재미가 혜민아, 다 들려! 온이 형을 쓰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최악의 아빠인 건 유근이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나는 지금 있대. 그쵸. 온이 형. 1위 엄마 오면 뭐 해보고 싶어요? 햄처리. 밥 달라고 해야지. 엄마한테? 뭐야? 아, 난 1위 엄마 오면 뽀뽀. 똥이야? 유근이랑. 이거 똥이야? 형 뭐야? 형 뭐야? 아니야. 이거 햄처리야. 이거 햄처리야. 아, 됐어. 갑자기. 아니 진짜 파워레인저 어디 살아? 파워레인저 유근이 집에 살지. 뭐? 유근이 집에 파워레인저 산대. 이게 뭐지? 먼저 써요. 최악의 아빠. 악의 앞. 최악의 아빠는 역시
오.